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래라 포켓몬 마스터 1화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챔피언이 된 지우는 피카츄와 모험을 떠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행이라 그런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슬퍼 보이는 느낌. 그래도 귀여운 피카츄. 그렇게 지우와 피카츄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지우는 나뭇가지로 결정하자고 제안하는데 나뭇가지는 왼쪽 방향을 가리킵니다. 또 못하게 나와! 예뻐겠지? 난가 빈뜩 산다네. 이럴 거면 나뭇가지는 왜 한 거죠? 지우의 킹받는 돌발 행동에 전기 공격을 날려버리는 피카츄. 그렇게 기싸움을 하는가 싶더니 결국 지우의 선택을 따라주는 피카츄입니다. 마지막 여정이라 그런지 포켓몬스터 1기 오프닝이 나옵니다. 지우와 피카츄가 있는 곳은 지방의 어느 숲. 이들은 바람 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정처 없이 모험 중입니다. 챔피언의 위험은 1도 없는 지우. 반가운 포켓몬 잉어킹 3마리에게 당하는 지우입니다. 도와달라는 말에 피카츄는 지우도 포함해서 공격해버립니다. 26년이 지나도 참 사이가 좋습니다. 그러다 야생의 딱충이 발견. 딱충이는 지우가 만지자마자 독침붕으로 진화해버립니다. 귀엽게 위협하는 독침붕. 지우는 영화 ET 마냥 귀엽게 애교 부려봅니다. 지우의 애교에 다행히 독침붕은 떠나갑니다. 미다가 피카츄! 오래! 미아도 도무다지 옛날에다가 뭐! 한편 이곳은 태초마을. 오박사는 지우의 엄마를 찾아옵니다. 지우에게 연락이 왔냐는 오박사의 물음에 챔피언이 된 뒤로 온 연락은 없다고 말해줍니다. 한편 다시 시점은 지우. 숲속에서 포켓몬 구경하며 꿀 빨던 지우와 피카츄 앞에 나옹이가 나타납니다. 26년 동안 아직도 피카츄를 노리고 있는 나옹이. 피카츄는 10만 볼트를 써보지만 전기를 흡수하는 슈퍼 DX4의 그물을 가져온 로켓단. 그대로 도망치려는 로켓단을 잡기 위해 지우는 음번을 꺼냅니다. 음번의 폭음파를 반사시키는 마자용. 지우는 코리갑을 꺼내 마자용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이어서 나무킹을 꺼내드는 지우. 나무킹의 리프블레이드로 피카츄를 구해냅니다. 오늘도 피카츄에게 참교육당하는 로켓단. 피카츄의 공격으로 날아가는 로켓단은 무언가와 부딪히게 되는데 추락한 무언가의 소리를 듣고 찾아 나서는 지우와 포켓몬들. 무언가의 정체는 포켓몬이었고 호수에 빠져있는 걸 찾아냅니다. 몸무게 72kg인 에버라스를 간단히 들었던 지우답게 호수에 빠져있는 포켓몬을 본인의 힘만으로 건져냅니다. 포켓몬의 정체는 바로 호연지방의 전설의 포켓몬 라티아스. 경계하는 라티아스 때문에 지우는 VJ를 꺼내 같이 라티아스를 옮깁니다. 그렇게 라티아스를 치료시켜주는 지우와 포켓몬들. 밤을 새운 간호 덕분에 눈을 뜨는 라티아스. 지우네들이 묶어준 붕대마저 풀어버리는 배은망덕한 라티아스. 엄청나게 경계를 합니다. 그때 지우를 다시 쫓아온 로켓단은 라티아스가 전설의 포켓몬인 걸 알고 라티아스를 포획하려고 하는데 로켓단 열기구에 라티아스를 포획하는 데 성공합니다. 알고 보니 같이 따라온 지우. 로켓단은 라티아스가 추위에 약한 포켓몬인 걸 알고 캡슐을 얼려버립니다. 자기도 추우면서 라티아스를 감싸주는 지우. 소다! 피카츄! 응? 그때 주만 보여줘라! 대가! 피카츄의 10만 볼트로 캡슐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떨어지는 와중에도 라티아스를 구하려는 지우에게 라티아스는 드디어 마음을 열어줍니다. 로켓단은 음번의 초음파 공격으로 하루 2등장 2퇴장을 하게 되고 마음을 열었던 라티아스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떠나갑니다. 맞다, 에르가나. 사실 지우는 라티아스를 전에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라티아스는 아니었겠지만요. 그렇게 다시 여행을 떠나는 피카츄와 지우. 떠난 줄 알았던 라티아스는 지우를 몰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래라 포켓몬 마스터 1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노래라 포켓몬 마스터 2화에서 만나요.